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기도 했었는데요. 그나마 요사이 조금씩 온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북의 불교 신자들이 한국과 중국의 화해를 위해서 이곳 중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산사 주지 스님인 우리 성우 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방문의 목적이 한국과 중국의 그 소원해진 관계를 좀 풀어보자는 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북핵과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리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사실 한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답한 심정과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도 저희가 신도님과 동참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불교 교리를 보면은 어려운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거또 그리고 소외된 거 이런 점들을 해결해 준 것이 우리 불교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신도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중국을 방문을 해서 좀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그리고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갖고 양국이 서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오신 몇몇 신도분들은 진즉 좀 이렇게 용기를 갖고 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또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좀더 빨리 방문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준비 기간도 있고 너무 짧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잘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숙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을 오게 되는지라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단체보다는 더 빨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연 스님과 함께 중국인 불교 신도들이 우리 전북을 찾을 계획이라면서요? 왜꼭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연 스님께서 제 1차로 100명을 모집을 해서 금산사에 와서 템플 스테이를 하고 또 그리고 같이 한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법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중도 방문도 하고 한옥 마을에 가게 되면은 아마 중국인들도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이렇게 동질성이 있구나, 이런 공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중국 분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방문한 비운사의 심연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영향력이 크다고 전해 들었는데, 전북인 불교 신자들이 크게 환대해 줬더라고요. 네, 심연 스님께서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제가 우리 한국은 5천 년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저희가 중국과 한국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심연 스님께서 흔쾌히
그렇다. 우리는 서로 하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소설방 2년, 372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교 문화가 중국 문화를 가지고 왔고 저희 사실상 한국 문화도 있지만은 중국 문화하고 많은 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바로 이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국이 함께 특히 종교인들이 함께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연 스님께서는 거기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한 뿌리고 한 민족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원사에 비운사에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불교인들이 불교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중국 불교의 성지인 하문을 찾았습니다. 사드 문제로 야기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싹 녹아서 이번에 세계 평화로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조그마한 우리 전승이지만은 이게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사 주지인 성우 스님과 60여 명의 전북 불교 신자들은 4박 5일 동안 중국 고찰을 방문해 진정어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전주가 다시 민간 교류에 첫 발자국을 떼었다는 데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 차원에서 종교 차원에서 서로가 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친절하고 옛 화합해서 我呢希望呢就是韩国的朋友嘛韩国的这个佛教弟子能经常的来中国过来观光我呢也有机会呢也可以带着咱们这个中国的居士我这些弟子带着徒弟们也可以去韩国做一下观光旅游这个做一下这个佛教文化的交流 전북 불교인들의 이번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중국 불교 신자들도 조만간 전북을 찾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성호 스님과 심연 스님 간에 보이차에 또 얽힌 인연이 있다면서요? 제가 보이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보이차를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면 누구나 다 하나씩 다 선물로 전부 가져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 핵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보이차를 1년 동안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연 스님께서 앞으로 보이차는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자유로 왕래하고 또 두 나라가 예전처럼 우애와 협력과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보이차가 양국 관계의 개선에 큰 교량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온 중국 함원 같은 경우는 불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불교의 어떤 성지 같은 곳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포타사가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중국인들이 평일인데도 관광도 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리고 일광 엄사가 있는데 그곳에도 많은 중국 불교 신도들이 참배를 하고 줄을 이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동질감을 느꼈고 그러한 진솔한 마음이면은 한국과 중국이 대립하지 않고 화해를 협력을 해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인들은 좋은 일 하면서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던데 금산산 확보들에도 지구촌에 뭐 학교도 지어주고 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의사선생님이신 월주 스님께서는 2000년도부터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케냐 이런 빈민 국가들의 어린이와 그리고 유아들을 위해서 유치원 그리고 우물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건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이안부 할머니인 나누부 집을 건립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히 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복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평소 스님께서는 금산사 신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자비를 좀 많이 베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자비를 실천한 만큼 그 순간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면 내면의 평화가 항상 찾아들고 또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그야말로 불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행하는 것은 불교인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자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함께 온 신자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진정 한국과 중국의 소원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큰절을 올리는 모습 보면서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기원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저희 불교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국정신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지 않습니까? 저희 신도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비행이다, 또 자기의 사명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현대인들 화병이라든지 이 마음의 병을 얻은 분들이 많은데 마음 강의를 하신다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힌다든가 또 그리고 직업을 실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정 불화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입시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가 이렇게 좌절하고 희망을 잃은 분들이 금산사 템플 스테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또 그리고
희망차게 살 수 있는 정신훈련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몇 년간 취직도 못하고 실의에 빠져서 저희 템플스들을 찾은 대학 졸업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찾아왔는데 한 달 동안 저희 사찰에서 같이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그런 차분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 속세를 떠난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도 힘들 때가 과연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 때가 있겠죠. 어느 때인가요? 저희 신도들이나 아니면 신도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은 제 자신도 괴롭고 슬퍼집니다. 그런 분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면은 저 역시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중생이 병이 들면 부처도 병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행할 때 내 자신이 정말 즐겁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했으면은 저희들이 아마 괴로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평소 다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을 되새겨보곤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사드 피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나라를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견디고 네. 참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좋은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그동안에 자기 내실을 다지고 내공을 다지는 그러한 수업을 하면은 언젠가는 다 좋은 날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금산사 주지인 성우 스님과 함께 이곳 중국까지 와서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는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북 도민의 특징은 진정성을 갖고서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던 도민들입니다. 그러한 도민들이기 때문에 잼버리 대유치라든가 아니면 탄소산업 그리고 새만금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잘 돼서 아마 전북 도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아마 보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 견디면은 큰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전북의 시대가 열리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지역 한옥마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서 걱정인데 심연 스님과 또 중국인 불교 신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관광의 물꼬를 좀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성호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 주 클릭 이 사람은 중국 함흥까지 와서 인사드렸는데요. 전북인들의 불심이, 전북인들의 진심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